안녕하세요. 일관된 해석, 직관 영어 상변승입니다. 오늘 고구마 첫 번째 강의입니다. 첫 번째 강의인데, 뭐 본격적인 강의는 아니에요. 워밍업입니다. 워밍업. 문장의 형식에 대한 내용을 간략히 우리 공부하고 나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문장의 형식에 대한 것부터 한번 살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이제 문장의 형식이라는 것 관련되어 있는 전체적인 내용. 그러니까 문장의 형식이 어떤 종류가 있는지 개괄적으로 한번 쭉 살펴볼 것이고, 그중에서 이제 SV라는 기본적 형태를 갖는 구조에 대한 공부 역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장의 형식입니다. 문장의 형식이란 뭐예요? 문장 성분이 배열돼서 만들어지는 문장의 종류를 문장의 형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영어에서 문장이 이루어지는데 쓰이는 문장 성분은 SVOCA라는 다섯 가지 성분이 존재해요. 근데 이 SVOCA에서 이제 S는 주어라고 해서 은느니가 붙는 말이고, 동사는 뭐뭐 다로 끝나는 말이고, 목적어는 을느리나 에게라고 해석되는 애고요. 보어는 보충 설명하는 말, 부사어는 부가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말인데, 얘네들이 이제 OCA 같은 경우는 없어도 문장이 이제 성립이 되기 때문에 가장 간단한 형태는 SV가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SVO가 존재하고, SVC가 존재하고, SVA가 존재합니다. 그럼 문장 성분이 두개 들어가는 게 하나가 있고요. 세 개짜리가 하나, 둘, 세개 나오는 거지. SVO, SVC, SVA. 그 다음에 문장 성분이 네개 들어가는 게 SVOO, 5가 두 개까지 쓸수 있어요. SVOO, 그 다음에 SVOC, 그 다음에 SVOA. 이렇게 해서 총 일곱 가지가 존재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는 SV가 있고, 그 다음에 SVO가 있고, SVC가 있고, SVA가 있고, SVOO, SVOC, SVOA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섯 개 가지고 배열하는 건, 순서대로 배열하는 건, 이게 지금 이 배열이 가장 논리적이죠. 그래서 지금 열거했던 문장의 그 구조를 가지고 대표적인 문장들 한번 볼게요. 첫 번째 SV 구조입니다. They must have left. 여기는 they가 문장이 뭐예요? 주어입니다. 그들은 must have left. 이 동사가 지금 세 단어가 동사를 읽고 있는 거예요. must have left는 must have PP 추측을 나타내서 뭐뭐 했으면 틀림없다. 우리가 나중에 또 자세히 배우니까 일단 이건 해석 알아두세요. 그들은 must have left. 떠났음에 틀림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떠났음에 틀림없다. 주어, 동사로 이어져 있죠. 두 번째, SVO 구조입니다. 첫 번째가 he가 주어고요. had used가 동사고, a little imagination이 목적어입니다. 그는 사용했다. 약간의 상상력을. 그죠? 약간의 상상력을 사용했다. 주어, 이게 동사, 두 단어가 동사, 그다음에 a little imagination이라는 명사고 목적으로 쓰인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갑니다. SVC 구조래요. That new movie, 여기까지가 주어죠. 세 단어가 하나의 주어를 이뤘네요. 그 새로운 영화는 looks, 보인다, good, 훌륭한이라는 뜻의 형용사죠. 좋아 보인다, 훌륭해 보인다라는 뜻이 됩니다. 됐어요? 네, 그 다음에 네 번째, SVA 구조입니다. The proof of the pudding. The proof of the pudding까지가 문장의 주어입니다. 푸딩의 증거는 존재한다. 먹는 것 속에. 먹는 것 속에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is는 있다야, 있다야, 있다란 뜻이에요. 푸딩의 증거는 있어요. 어디 안에 있어? 먹는 것 안에 있다는 얘기죠. 됐나요? 푸딩인지 아닌지 먹어보면 안 돼. 이런 얘기죠. 그다음 문장 구조입니다. SVOO 구조입니다. 목적 두 개네요. 몰리가 주어죠. 몰리는 told, 말해줬다. me, 나에게. what she had heard, what she had done, 그녀가 했던 것을 말해줬다. 됐나요? 그녀가 뭐 했는지 말해줬다는 얘기죠. 다시 갑니다. 몰리는 말해주었다. 나에게 그녀가 했던 것을. 됐나요? 목적어, 목적어 구조예요. 그 다음에 SVOC 구조입니다. I kept my eyes fixed on the horizon. 나는 주어죠. 유지했다가 동사입니다. 나의 눈들이 고정된 채로. 어디 고정된 채로? 수평선, 지평선에 고정된 채로 유지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수평선, 지평선에 고정된 채로 유지했다는 얘기는 계속 바라보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죠? 나는 유지시켰다. 나의 눈들이 고정된 상태로 수평선이라는 뜻입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SVOA입니다. Who put the salt in the sea? Who? 누가 주어죠? Put, 놓았냐? 소금을 바다 속으로, 바다 안에 놓았냐는 얘기죠. 누가 놓았니? 소금을 바다 속에. 그러니까 누가 소금을 바다 속에 넣었냐는 얘기죠. 됐나요? 바다가 짜니까는, 그죠? 누가 소금 넣어놨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겠죠. 됐나요? 좀 웃긴 얘기네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일부러 좀 간단히 살펴봤어요. 간단히. 간단히. 개괄적으로 보는 거니까.
그리고 문장 성분 이런 거에 관해서 뭐 절대공식 넘버원에서도 상당히 다뤄졌었고, 그리고 절대공식 넘버제로에서는 이것들 하나하나 설명을 다 했었기 때문에 개괄적으로 지금 워밍업의 의미로 다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양한 형식에 사용되는 get의 예를 보겠습니다. get은 7가지 형식 중에서 6가지 형식으로 쓰여요. 그래서 엄청나게 짜증나는 동사인 거죠. 왜? 여러 가지 형식으로 쓰일 때 뜻이 바뀌거든. 근데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get을 뭐 가지고 이해하자고 그랬습니까? 선생님의 강의 중에 기본 동사 강의에 get이 이미 있어요. 여러분이 이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기본 동사 강의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어요? 이 강의 끝나고라도 공개 강의 돼 있는 기본 동사 강의에 get을 꼭 들어보세요. get은 중심적 의미가 move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자동사일 땐 주어가 움직이고 타동사일 땐 목적으로 움직여요. 첫 번째 문장 어떤 구조인지 봅시다. 로스의 아버지가 got a new job, 새로운 직업을 얻었다는 뜻인데 여기선 움직임이 어떻게 됩니까? SVO 구조네요. 움직임, 목적어가 주어이기로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알겠어요? 로스의 아버지가 새로운 직업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 the boys got bored. 그 소년들이 문장이 주어죠. 그 소년들은 움직였어요. bored한 상태로. 그럼 소년들이 움직이잖아. 어떤 상태로? 지루한 상태로 움직이죠? 지루해졌다라고 해석해 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he got into Cambridge. he가 주어고요. get이 동사고요. into Cambridge라는 게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어입니다. 그러면 그는 움직였어. 어디로 움직였어? 캠브리지 안으로 움직였죠. 그럼 캠브리지에 입학했다, 등록했다, 뭐 이런 얘기죠. 됐나요? 캠브리지에 입학했다, 합격했다는 얘기일 수도 있겠네요. 그 다음에 I got my dad a sweater. 여기서는 지금 I가 주어고요. got이 동사고, my dad란 명사고 목적어, a sweater라는 명사고 또한 목적어입니다. 목적어 두개 나왔을 때는 두 번째 있는 게 진짜 목적어예요. 얘 직접 목적어죠. 간목, 직목인데 직목이 원래 진짜 목적어입니다. 얘가 간목에게 움직여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의 스웨터를 아빠에게 움직여줬다는 얘기인데, 다시 말해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에게 스웨터 하나를 드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드렸는지 뭐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드렸다라는 뜻으로 쓰인 겁니다. 스웨터가 아버지에게 움직여 갑니다. 그 다음에 5번 가면요. I will get the children dressed. 아이가 주어고요. will get이 동사입니다. 나는 움직일 것이다. 그 아이들을 옷 입은 상태로. 아이들을 옷 입은 상태로 움직이는 거죠. 이래서 아이들을 옷 입은 상태로 움직일 것이다. 즉, 아이들에게 옷을 입힐 것이다 라고 의역될 수 있는 문장입니다. 아이들이 옷 입은 상태가 되게 움직일 것이다 라는 얘기니까. 됐나요? 그 다음에 firefighters got him down. firefighters가 주어죠. 그 소방관들은 움직였어. 그 사람을 아래로입니다. 알겠어요? 그 사람을 아래로 움직이는 거지. 이랬나요? 그 사람을 아래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소방관들이 그를 끌어내렸다. 그죠? 구출했다. 이런 의미가 될수 있는 문장입니다. SVO, SVC, SVA, SVOO, SVOC, SVOA. SVE 구조 빼고 나머지 여섯 가지 구조가 다 여기에 나오고 있어요. 알겠어요? 뜻이 다 다릅니다. 사전에는 첫 번째는 얻다, 두 번째는 되다, 세 번째는 get into를 합쳐서 뭐 들어가다라고 해석하고, 네 번째는 주다, 다섯 번째는 목적을 어떤 상태로다가 만들다. 여섯 번째는요, 목적을 어디로 움직이다라고 해석을 하게 되는데요. 이거를 가능하면 move라는 의미 하나 가지고 이해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이건 뭐냐면 지금 단어들은 겉보기에 다 똑같은데 이걸 구조를 다르게 보게 되면 해석이 다르게 나오는 문장이에요. 알겠어요? 첫 번째 보세요. I saw her dog. 이거는 SVO 구조입니다. 나는 봤다. 그녀의 오리를. her이라는 게 dog 앞에 쓰이는 한정사가 되는 거야. 그녀의 오리를 봤다는 얘기예요. 나는 봤다. 그녀의 오리를. 그래서 두 번째는요. 나는 봤어. 그녀가 dog 하는 것을. 그럼 이때 dog이라는 것은 동사 원형으로다가 잠수하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녀가 왜 오리가 왜 그렇게 그 머리를 물에다 쳐박고서는 잠수하잖아. 꽁지 부분 내놓고서 막 이렇게 숲을 뜯어먹냐고, 숲이 아니라 뭐죠? 수초 뜯어먹냐고, 그죠? 그런 경우처럼 그녀가 이제 머리를 아래다 내밀고 잠수하는 것을 봤다는 얘기예요. 됐나요? 나는 봤어, 그녀가 잠수하는 것을. 그래서 이때 덕은 여기 위에서는 명사 덕이지만 여기 밑에서는 뭡니까? 동사입니다. 잠수하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봅시다. She will make a good mother. She will make a good mother. 똑같아요. 구조가 똑같아 보이지만 어떻게 다르냐면
위에 거는 SVO, 밑에 거는 SVC 구조입니다. She will make a good model. 그녀는 만들 것이에요. 훌륭한 모델을 만들 것이야. 그럼 이때 그녀는 왠지 모델 스쿨의 뭐 원장님으로 보이죠. 이해됐나요? 모델 스쿨 원장님으로 보이고 She will make a good model. 이게 보어라고 하면 목적어하고 보어의 차이점 뭐예요? 주어하고 목적어 사이는 같지 않다의 관계 성립이 되고 주어하고 보어 사이는 같다 관계 성립이 됩니다. 즉, 이 여자하고 굿 모델은 다른 존재지만 여기 있는 이 여성은 훌륭한 모델하고 같은 존재가 돼요. 그래서 그녀는 훌륭한 모델이 될 것이다 라고 뜻으로 쓰입니다. 이때의 make의 뜻은 뭐냐면 become의 의미에 가깝습니다. become, 그녀는 훌륭한 모델이 될 것이다. 됐나요? 그 다음에 She made the girl a doll. She made the girl a doll. 똑같이 쓰여 보이지요. 이것도 구조가 이렇게 됩니다. S V O O 구조일 수도 있고 S V O C 구조일 수도 있습니다. O하고 O 사이에는요 같지 않다의 성립이 되고요. O하고 C 사이에는 같다의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그녀는 만들었다. 그 소녀에게 만들어 주었답니다. 뭐를 하나의 인형을. 그녀는 만들어 주었다. 그 소녀에게 하나의 인형이야. 이때 make를 우리가 무슨 수여동사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그녀는 만들어 줬다. 그 소녀에게 하나의 인형이 되는 거고. 두 번째는요. 그녀는 만들었지. 그 소녀를 하나의 인형으로. 그래서 뭐 해리포터 같은 데서 너 떠드니? 삐용! 그래가지고 막 인형으로 만드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해됐나요? 해리포터 아니면 너무 끔찍하죠. 그죠? 너무 끔찍하죠. 아우. 박제 이런 거 생각하지 맙시다. 네. 그 다음에. 연습 문제. 원래는 그 이 워밍업이 아니고 이게 진짜 수업이면 선생님이 이거 숙제로 내줬을 텐데 워밍업이니까 같이 해봅시다. 알겠어요? 뒤에 부분 이제 워밍업 끝나면 수업 나가는 건 좀 달라요. 개념 가르쳐 드리고 여러분 개념을 학습하고 나서 연습 문제를 풀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될 거고요. 지금 워밍업이라서 지금 막 몰아쳐서 갈 겁니다. 알겠어요? 빠르게 빠르게 이해하면서 가세요. 보자. 1번 He stopped smoke하고 He stopped smoking 뭔 차이점이 있느냐? 원래 투동사 원형하고 ing 쓰이는 거의 차이점은 뭐 해석이 다르다. 이 정도로만 알고 있는 학생들도 있을 텐데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첫 번째 거는 주어, 이 동사 to smoke라는 게 부사어로 쓰입니다. 그럼 이때 동사는 무슨 동사입니까? 자동사예요. Intransitive 자동사고 뜻은요 걸음을 멈추다 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그는 걸음을 멈췄어요. 뭐 하기 위해서? 담배 피기 위해서. 이건 목적을 나타내는 거죠. 이거 그 되게 초창기 수능에서도 문법 문제로 나왔던 것이고 다른 뭐 시험에서도 문법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아직도 존재하는 내용이니까 반드시 알아둬야 돼. 그는 멈춰서 뭐뭐 하기 위해서 담배 피우기 위해서 걸음을 멈춰서 가던 길을 멈춰서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는요. He stopped smoking 그러면 그가 주어고요. stopped가 동사고 smoking이 원래 목적어입니다. 여기 쓰인 stopped는 뭐가 됩니까? 타동사예요. 타동사일 때 stopped의 뜻은 뭐야? 뭐뭐를 멈추다라는 뜻이야. 그는 멈췄어. 뭐하는 걸 멈췄어? 담배 피는 것을 멈췄어. 이해됐어요? 우리가 투부정사하고 동명사의 차이점도 여기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데 투부정사는 미래의 의미 같습니다. 멈췄을 때 기준으로 미래일이에요. 걸음을 멈췄을 때보다 미래에 뭐 담배를 피는 것이 되는 거지. 담배를 피기 위해서 멈췄으면 멈췄을 때보다 피는 게 다 미래예요. 하지만 ing에 쓰이면 ing 동명사는 과거의 의미 같습니다. 멈췄을 때 기준으로 담배 피는 건 이전의 얘기입니다. 또는 현재의 얘기일 수도 있고요. 그는 멈춰서 담배 피는 것을 그러면 멈췄을 때 기준으로 담배 피는 건 과거라고. 담배 피던 행위를 멈췄으니까 이거는 뭐야? 금연이 되는 거지. 이거는 흡연하려고 가던 길을 멈춘 거고. 차이점 이해됩니까? 네. 구조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는 겁니다. 알겠죠? 이거 알아두셔야 돼요. stop 다음에 ing를 목적어고요. stop 다음에 투동사 원형 부사어입니다. 그 다음에 2번은 뭔관이 이거? make란 동사가 지금 총 6번까지 make란 동사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make가 구조가 다 다르게 쓰이고 있거든? 그러면 구조가 다를 때 make의 뜻이 어떻게 되나? 달라진다는 겁니다. 알겠어요? 사전에서 가능하면 이걸 구조를 찾아보면서 해석을 하시는 게 좋은데 일단은 선생님이 이걸 해드릴 테니까 보시고 나서 다시 한번 나중에 make를 사전에서 꼭 찾아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봅시다. The wind is making my eyes water. The wind가 문장이 주어요. 바람이 is making, 만들고 있다. 나의 눈을 water 하도록. 알겠어? 이게 여러분들 여기 목적어라고 하면
바람이 만들어주고 있어, 나의 눈에게 물을. 나의 눈에게 물을 만들어주고 있어. 아, 누나, 넌 물이 필요한 것 같아. 바람이 물을 만들어줄게. 이러면서 만들어준다는 이상한 뜻이 되는 거죠. 이어서 워런은 그 명사가 아닙니다. 이 워런은 동사 원형입니다. 그럼 동사 원형의 워런 뜻이 뭐예요? 지금 동사야, 품사가. 이 구조에서. 동사입니다. 동사일 때 워런은 뭐예요? 눈물 흘리다는 뜻이 있어요. 어? 눈물 흘리다. 바람이 만들고 있어. 나의 눈이 눈물 나도록 만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물 흘리게 만들고 있다는 얘기야. 됐나요? 왜 찬바람이 휙 불면은 눈에서 눈물 싹 나오잖아. 그죠? 이것도 일종의 질환이라고 해야 되나? 여기 원래 눈물이 이렇게 흘러내려가는 관이 있는데 거기에 막혀서 그렇습니다. 그거 뚫어주면은 눈물이 이렇게 밖으로 빠지는 게 아니라 속으로 빠집니다. 알겠죠? 하수구 비슷한 게 있어요. 눈 여기 안쪽에 보면 구멍 나 있죠. 알지 뭔지. 그 다음에 샴페인 앤 캐비어. 샴페인과 캐비어는 make a wonderful combination. 직역하면 그냥 샴페인하고 캐비어를 만든다. 뭐를 훌륭한 컨비네이션, 결합을 조합을 만든다라고 하는데 조합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서는. 알겠어요? 그래서 make는 된다라고 해석하면 되는 거야. 샴페인하고 캐비어는 된다. 훌륭한 조합이 된다. 됐나요? 짝이 잘 맞는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 뭐죠? 새우젓과 돼지고기 삼겹살 뭐 이런 개념이지, 그죠? 돼지고기 보쌈, 새우젓과 보쌈 뭐 정도의 의미가 될것 같네요. 그 다음에 she had to shout. 그녀는 had to shout. 그녀는 주어죠. 소리 질러 했다. to make 이하가 부사어야 다. 뭐뭐하기 위해서 소리 질러 했다는데 이 부사어 안을 한번 분석해 볼게요. to make herself, to make 이하에서 동사 땡, herself가 목적어 땡. heard 이하가 목적격 보호땡입니다. 목적격 보호땡이에요. 그녀는 소리 질러야 됐다. 소리쳐야 됐다. to make, 만들기 위해서. 그녀 자신의 목소리가 들려지도록 이에요. 이래서요? 그녀 자신이 들려지도록은 그녀 자신이 목소리가 들려지도록 만들기 위해서야. above the sound of the music. 그 음악의 소리 위로. 알겠어요? 음악의 소리 위로. 그럼 음악 소리가 너무 꽝꽝꽝꽝 들리고 있으니까 소리가 안 들리니까 야! 이러면서 소리 질러야 됐다는 얘기죠. 그죠? She had to shout. 그녀는 소리 질러야 됐다. To make, 만들기 위해서 그녀 자신의 목소리가 들려지도록. 모어넘어로, 모 위로, 음악 소리 위로. 여기서 쓰인 것은 make, 목적어, 보어 구조입니다. make, 목적어, 보어, 목적어를 보어의 상태로 만들다. 목적어, 그녀 자신이 소리가 들려지도록 만드는 거죠. 되나요? make, 목적어, 보어예요. PP가 쓰이면 목적어 PP 되게 만들다는 뜻이야. 그녀 자신의 목소리가 들려지도록 만드는 거죠. 됐나요? 그 다음에 4번, it's the good weather that makes Spain such a popular tourist destination. 그것은 훌륭한 날씨예요. 그것은 훌륭한 날씨예요. 그죠? 그것은 훌륭한 날씨야. 뭐가? 만들어주는 것은 스페인을 아주 인기 있는 관광 명소로 만들어주는 것은. 이거 지금 강조구문인데 우리 이거 뒤에서 배워야지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강조구문이라고 해도요, 해석은 사실 나중에 배우겠지만 그냥 해석하세요, 이슬. 우리나라에서는 이슬 해석하지 말라고 배우거든, 강조구문에서. 근데 무조건 해석하세요. 왜? 이츠가 나왔을 때 이게 뭔지 어떻게 알아? 얘만 보고 강조구문이 어떻게 합니까? 가조진주인지 어떻게 합니까? 비인지조인지 어떻게 합니까? 무조건 해석하세요. 그것은 뭐뭐이다. 그것은 이다. 그것은 이다. 뭐다? 훌륭한 날씨다. 해놓고 여기다 뭘 집어넣어? 뭐가? 라고 물어보세요. 뭐가라고 묻고 이 대디에 있는 대디아로다가 답을 해보세요. 그것은 훌륭한 날씨예요. 뭐가? That makes Spain, 만들어주는 것은 뭐를? 스페인을 아주 훌륭한, 아주 인기 있는 관광 명소로가 되는 거예요. 원래는 it, that을 빼고 보면 the good weather이 주어였던 거야. the good weather이 여기서 주어였던 거고 강조되기 전에는 makes가 동사였던 거고 그죠? 스페인이 목적어인 거고, 서치아가 목적격 보어인 겁니다. 그래서 make 목적어 보어 구조예요. make 목적어 보어 구조 쓰이면 목적어를 보어로 만들다는 뜻이죠. 훌륭한 날씨가 만든다. 스페인을 아주 인기 있는 관광 명소로가 되는 겁니다. 다시 볼게요. 그것은 훌륭한 날씨예요. 뭐가 만들어주는 것은 스페인을 아주 인기 있는 관광 명소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다시 한번 해보죠. 시작. 그것은 훌륭한 날씨예요. 뭐가 만들어주는 것은 스페인을 아주 인기 있는 관광 명소로. 그 다음에 somebody broke into the shop. 누군가가 break into는 여러분들 우리가 분석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약식 분석이라는 거죠. 하나의
동사로 보는 게 편합니다. 이걸 목적으로 봐버리고. 이걸 약식 분석이라고 그래요. 수거를 분석하지 않는 거야. 누군가가 깨고 들어왔다는 얘기는 침입했다는 얘기죠. 그 가게에 침입했어요. 그리고 made of with several TVs and videos. made of 했대. 여러분들 made 보세요. 자동사야 타동사야? 자동사야. 뒤에 목적 없어. of는 부사하고 with ear도 부사어입니다. 이렇게. 부사어 부사어예요. 그럼 이때 make는 동사인데 무슨 동사라고? 자동사거든. 그러면 자동사일 때 make는 만들다는 뜻이 아니죠. 이래서 한번 보세요. 문맥적으로 한번 파악해봐. 누군가가 숍에 가게 침입을 했어. 몇 개의 TV들과 비디오를 가지고 오프하는, 오프라는 거는 원래 있던 자리에서 떨어지는 걸 얘기해. 떨어지는 거를 made 했다는 얘기예요. 이때 make는 가다란 뜻이야. 알겠어요? 그럼 made of라는 건 뭐야? 원래 있던 자리. 그럼 원래 있던 자리가 어디야? 어디에 붙어 있었어, 원래? 가게에 붙어 있었잖아. 가게에 붙어 있다 떨어지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도망갔다지. 메이크 오프란 말 여기서 도망가다라고 해석하면 되는 거. 튀었다라고 해석해도 상관없는 겁니다. 누군가가 가게에 침입하고 도망갔어. 몇 대의 TV와 비디오를 가지고. 이해됐어요? 자동사 메이크도 있네. 아우, 신기하다. 그죠? 자동사 메이크 가다란 뜻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6번 갑니다. I had only gone a little way down the street. 나는 단지 조금 갔어. 조금. 조금 갔어요. A little way down the street. 길을 따라서 조금 내려갔어. When I remembered, 내가 기억했을 때. 뭐를 기억했을 때? I hadn't locked the door. 문을 잠그지 않았다는 걸 기억했을 때야. 그럼 기억했을 때 기준으로 잠그지 않은 게 과거잖아요. 그래서 had PP 쓴 겁니다. 문을 잠그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했을 때 약간 길을 따라 걸어 내려갔을 갔다라는 얘기죠. So, 그래서 I made a quick about turn. 이거 한번 분석해 봅시다. I가 주어죠. made가 동사죠. A quick about turn이 뭐가 됩니까? 목적어입니다. 나는 만들었어요. 뭐를? 빠른 about turn을 만들었어요. about이 뜻이 뭐니? about이 주변이라는 뜻이고 한 바퀴 도는 것도 about이 의미가 있어. 알겠어? 근데 군대에서 보면 이런 건 영어 선생님들 모르실 수도 있는 거야. 군대를 안 가셨으면. 응? 선생님이 군대 있을 때 이제 카투사로 갔으니까 미국 무대에 있었으니까 그 모든 제식 훈련 같은 것들 다 영어로 배웠는데 영어에서 좌양자가 뭔지 알아요? left face야. left face. 그 우양으로 뭐가 돼? right face예요. 어? face는 쉽게 말해서 보란 얘기야. 그럼 left face는 왼쪽 보란 얘기고 right face는 오른쪽 보란 얘기고 좌양자, 우양우란 말로 쓰여요. 그래서 재밌는 거는 군대에서는요 F 발음을 왜 우리도 왜 격식 있게 막 이렇게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좀 강하게 발음한다고 해야 되나? 군인답게 발음하는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야. 군대 미군 부대는 되게 웃긴 게 F 발음을 히읗 발음을 합니다. 우리 히읗 발음 하면 안 된다고 그러죠, F 발음을. 우리 친구 환타 틀렸잖아. 우리 친구 판타잖아. 그지? 근데, 군대에서는 이거 어떻게 발음하면, left face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left face 이렇게 발음해요. 어? 그게 이제 군대 시기의 그 발음인 거야. 별로 안 웃기, 내가 보기에는 더 없어 보이는데. 그죠? 없어 보이는데, 걔네들이 보기에는 더 군인다워 보이나 봐요, 그게. left face 이렇게 발음합니다. right face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 about이란 말이 여기서 쓰여요. about face. about face 이렇게 발음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뒤로 돌아야. about이 한 바퀴 이렇게 도는 게 있어요. 알겠어요? about이 go about이 주위를 돌다라는 뜻도 될 수 있거든. 그래서 about face라는 것이 뒤로 돌아갑니다. 그럼 about turning은 뭐야? 한 바퀴 이렇게 도는 게 180도 도는 게 about turn이에요. 이해됐어요? 180도 도는 게 a quick about turn. 빠른 뒤돌기를 만들었다는 얘기 뭐야? 빠르게 뒤돌았다는 얘기죠. And ran back to the house. 그리고 집으로 달려갔다는 얘기죠. 이해됐어요? 문 안 잠갔으니까 그 사이에 누가 들어올까 봐 빨리 달려갔다는 얘기죠. 됐나요? 그 다음 4번 갑니다. When a man sits with a pretty girl for an hour. 한 분석 한번 하면서 봅시다. When a man sits with a pretty girl for an hour. 여기까지가 부사어예요. 여기까지 부사어야. It seems like a minute. 그것은 주어고 seems가 동사고 like a minute은 그냥 보어로 보겠습니다. seem 뒤에는 보어 나온다. When a man sits with a pretty girl. 한 남자가 앉아 있을 때입니다. 누구랑 앉아 있을 때? pretty girl, 예쁜 소녀와 함께 앉아 있을 때야. for an hour, 한 시간 동안 앉아 있을 때 it, 그 한 시간 동안 앉아 있는 것은 seems like, 뭐처럼 보인다. 1분처럼 보인다.
됐어요? 이거 안에는 또 분석하면은 문장 선물이 또 들어있죠. Many 주어 땡, sit가 동사 땡, with a pretty girl 부사어 땡, 그죠? 그 다음에 for an hour 부사어 땡이 되는 거지. 그지? But 하지만 let him sit on a hot stove for a minute. Let him sit. Let이 동사입니다. Let 뭐뭐하게 해라. Let 목적어 보호구조입니다. Let 내버려둬라. 그가 앉아있도록 뜨거운 스토브 위에 한 1분 동안 앉아있도록 내버려둬라. 그죠? 그러면 이거 명령문 엔드예요. 뭐뭐 해라 그러면이야. 그러면 it's longer than an hour. 그것은 한 시간보다 어떠한 시간보다도 더 길다. 그 1분이 됐어요? 이것도 분석해봅시다. 엔드 뒤에 it's에서 it's는 주어고요. is가 동사고 나머지가 보어인 이런 구조예요. 그것은 더 길다, 뭐보다 어떠한 시간보다 더 길다. That's relativity. 대시 주어죠. is가 동사죠. relativity가 보호입니다. 그것이 상대성이다. 됐나요? 여기 안에도 사실 분석하면 sit on a hot stove for a minute. 이것도 sit이 동사 땡. on a hot stove가 부사어 땡. 그다음에 for a minute가 부사어 땡이었던 겁니다. 이런 구조에서. 다시 한번 해석해 봅시다. 한 남자가 앉아 있을 때 예쁜 소녀와 함께 한 시간 동안 앉아 있을 때 그것은 뭐처럼 보인다? 1분처럼 보인다. 하지만 let him 앉아 있게 해라. 그를 뜨거운 스토브 위에 난로 위에 앉아 있게 해라. 1분 동안. 그러면 그것은 그 1분은 더 길다. 뭐보다 어떠한 시간보다도 그것이 상대성이다. 이 이야기 누가 한 것 같아요? 아인슈타인입니다. 아인슈타인이 글도 잘 썼어요. 아인슈타인 글 잘 썼습니다. 아인슈타인의 명문도 많아요. 그죠? 상대성 이론을 이렇게 쉽게 설명해 주고 있지. 그지? 그 다음에 2번 The violent opposition. 그 격렬한 반대입니다. 그 격렬한 반대인데 어떤 반대냐면 which Hofnicka's new system met from the church. 그 which부터 이 어디까지가 church까지가 앞에 있는 option 꾸며주는 말이고 그리고 the violent부터 여기 출시까지는 문장이 뭐로 쓰였어요? 주어로 쓰였지. 그 격렬한 반대인데 어떤 반대야? 코페르니쿠스의 새로운 체계가 만났던 반대지. 뭐로부터? 교회로부터 만났던 반대입니다. 그럼 교회가 반대했던 거죠. 코페르니쿠스가 천동설이 아니라 지동설을 주장했으니까 천동설을 주장했던 교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밉상이었겠죠. 그래서 반대했겠죠. 그죠? 그래서 그 격렬한 반대인데 코페르니쿠스의 새로운 시스템이 만났던, 그죠? 겪었던 거지. 뭐로부터? 그 교회로부터 만났던 그 반대입니다. 이 반대가 교회로부터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이끌었어요. 누구를? 뒤에 주석자들이 to suppose that 대디하라고 가정하도록 이끌었습니다. 여기 쓰인 구조는 뭐냐면 lead 목적어 투부정사절이야. 이때 lead는 이 투부정사절은 당연히 보어가 되는 겁니다. 보어 이게 목적어고요. lead는 뜻이 뭐야? 이끌다, 이끌다. 누구를? 이 목적어를 이 to 동사 원형의 상태로 이끌다는 뜻입니다. 알겠어요? 목적어를 to 동사 원형의 상태로 이끌다. 이끌었어요. Subsequent commentators. 그 뒤따르는 commentators, 주석자들이 to suppose, 가정하도록 이끌었어. 뭐라고 가정하도록 이끌었어? He had delayed the publication of his work. 그가 had delayed, 뭐 했어? 미뤘다라고. 가정하게 이끌었다. 가정하게 했다는 얘기야. 뭘 미뤘어? 발표를 미뤘지. 그의 작품의 발표를 미뤘지. Through fear, 두려움을 통해서죠. Of the church authorities, 교회의 권위에 대한 두려움이죠. 그 두려움이 떨어지지 않지. Of는 떨어지지 않는 속성. 교회의 권위의 두려움을 통해서 그러니까 교회의 권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의 작품의 발표를 미루게 했다. 미뤘다. 라고 가정하게 이끌었다는 얘기예요. 알겠어? 그럼 우리가 추측해 보건데, 그러니까 주석자들 이거 뭐 해설하는 사람들인데 왜 역사가들도 대부분 다 주석가들이잖아요, 그죠? 역사가들을 해설하는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코페르니쿠스의 새로운 시스템이 이제 지동설일 텐데 지동설이 교회의 반대를 만났잖아. 사실이야, 만났어.
그리고 코페르니쿠스가 어떤 일에서인가 그의 작품을 발표를 미뤘어요. 연기했어. 그래서 이제 그 사실을 가지고 주석자들이 뭐라고 한 거야? 아, 겁나서 미뤘을 것 같다라고 평했던 거죠. 그렇게 하도록 이끌었다라는 뜻입니다. 이래서 리드 목적어 보어의 구조로도 쓰인 구조였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이제는 이제 그 일곱 가지 구조 중에서 첫 번째 구조를 한번 자세히 한번 뜯어볼게요. 보자. 기본형은 SV입니다. 표준형이 있고 일반형이 있는데 이거는 뭐 이렇게 신경 많이 쓰실 필요는 없어요. 뭐냐면 우리는 대부분 문장의 형식 배울 때이 기본적인 형태만 배워. 근데 표준형, 일반형은 진짜 의미 없는 겁니다. 알겠어요? 선생님 만든 건데 일반형이라는 걸 한번 보세요. 이건 뭐냐면 앞에 가로 A, 뒤에 가로 A가 나와. 이건 뭐냐면 부사어인데 부가적인 부사어가 붙을 수 있다는 거야, 앞뒤로. 부가적인 부사어가 붙을 수 있어. 그래도 핵심이 되는 건 SV다라는 얘기지. 알겠어? 그러니까 학생들이 문장의 형식을 배워도 그걸 적용하는데 문제가 있는 건 뭐냐면 요거 하나만 배우고선 문장을 이해하려고 하는 거야. 근데 사실 문장에서는 부가적인 부사어들만 앞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얘네들까지도 함께 배워놔야 정확히 문장 분석하는 것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선생님은 표준형, 뭐 일반형에서 조금씩 기본형에서 표준형, 표준형에서 일반형 이렇게 좀더 복잡한 구조로다가 이해를 해보라고 구조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큰 의미는 없어요. 알겠어요? 봅시다. 여기 쓰이는 동사들은 다 자동사예요. 자동사고 뒤에 아무것도 안 나와도 그것만으로도 문장이 성립되는 동사들입니다. arrive, 도착하다, appear, 등장하다. 여기서 보이다 아니에요? 등장하다라는 뜻이야. 보이다라는 뜻은 뒤에 보어 나오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구조에 따라서 뜻이 바뀌는 거야. appear에서 끝나면 등장하다. appear 다음에 보어 나오면 보이다라고 해석해야 돼. 그다음에 count도 뜻이 되게 많은 동사인데 카운트 뒤에 목적어나 뭐뭐를 세다는 뜻이에요. 카운트가 자동사로 쓰이면 중요하답니다. 그때 같은 뜻이 matter란다든 matter 중요하다. come, order, decrease 감소하다. decrease 같은 경우도 타동사로 쓰일 때는 감소시키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이건 목적어 없을 때 감소하다야. disappear 사라지다. do도 타동사일 때는 뭐뭐를 하다 이렇게 쓰이지만 자동사로 쓰이고 그냥 that will do 그것이면 충분할 거야 이럴 때 쓰일 때 do는 충분하다. 그 다음에 go는 가다, happen 일어나다, 발생하다, increase는 타동사일 땐 증가시키다지만 여기서 쓰인 구조는 뭐야? 증가하다야. 조심하세요. 구조에 따라 뜻은 바뀝니다. 그 다음에 leave는 떠나다, matter 중요하다, pay는요? 이렇게 씁니다. it pays. 아, 그거 돈벌이 돼. 그거 혜택 있어. 이 정도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 다음 rise는 올라가다, run, 뛰다. 런이 뛰다, 뭐 달리다, 뭐 이런 뜻으로다가 자동사로 쓰이죠. 그 다음에 walk는 걷다. 그 다음에 work는 작동하다 또는 일하다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이럴 때 됐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간단한 구조부터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이거 뭐 기본형, 표준형, 일반형 이런 거 외우지 말고 복잡한 구조로다가 확장돼가는 과정만 잘 살펴보세요. 알겠죠? The hour of departure. 그 the hour of departure 출발의 시간이 has arrived 도착했다. SV로 이루어져 있지.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보세요. All glory comes 모든 영광은 온다. 그래서 끝날 수 있어요. 그죠? From daring to begin. From, 뭐뭐로부터죠? There to는 감히 뭐뭐하다. 즉, 용감히 뭐뭐하다. 감히 시작하는 것으로부터 온다. 모든 영광은 감히 시작하는 것으로부터 온다. 그죠? 여러분들 영어 수업을 감히 시작했어요. 이제 영광이 올 때가 됐습니다. 알겠어요? 시작했으니까 영광을 찾으세요. 오케이? 그 다음. 세 번째, SV 앞. 뒤에 부사어가 붙는 경우에요. During the day, 부사어 앞에 나왔잖아요. 전치사하고 문두에다 무조건 가로로 묶고 A라고 쓰세요. 낮 시간 동안에 루이스 윌킨슨은 works, 일합니다. 여기서 끝날 수도 있는데 또 나왔어. As a librarian, 뭐로 사서로서 일합니다. 됐나요? 이런 구조가 ASVA 구조다라는 얘기예요. As a librarian 역시 뭐 생략해도 큰 문제가 없는 부사어입니다. 여러분들 미리 얘기하겠지만 나중에 우리가 필수 부사어라는 게 나와. 보통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어인데 그때 가르칠 때 선생님이 필수 부사어하고 선택적인 부사어 막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렇게 설명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나중에 나눌 필요 없어요. 두 가지 그냥 다 부사어다, 부사어다라고 알고 있으면 되고 선생님은 문장의 형식을 가르치긴 하지만 문장의 형식에 얽매이는 걸 여러분들 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부사어, 부사어로 보고 해석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면 몇 형식은 선생님한테 아무 의미가 없어.
알겠어? 그냥 그 모든 걸 가리키기 위해서 지금 형식을 다 다루고 있지만 아무 의미가 없고 여러분이 궁극적으로 알아야 하는 건 오로지 뭐냐? 이 문장에서 어떤 문장섬으로 구성됐느냐? 그러니까 여기서는 ASVA예요. 이게 몇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ASVA고 그냥 해석만 A로 해석하고 S로 해석하고 V로 해석하고 A로 해석하면 되는 거야.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되죠? 몇 형식이라는 거는 대표적인 그냥 형태일 뿐이에요. 큰 의미 두지 마. 그다음에 부가적인 부사어는 여러 개 사용될 수 있다. 혹시 선생님이 원하는 건 이런 거 그냥 분석하고 해석만 할수 있으면 돼요. 로라가 주어죠. 로라가, 아니 로라가 아니라 로나가, 그죠? 로나네요. 로나가 arrived 했대요. Here, 여기에 어저께 차를 타고 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부사어가 네 개나 쓰였네. 알겠어? 부사어는 여러 개쓸수 있습니다. 알겠죠? 여러 개 쓸수 있다는 거야. 이론상으로 뭐 10개 나오는 것도 가능할 수 있겠죠? 실제는 이 정도면 진짜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연습 문제 가도록 할게요. 배운 구조를 통해서 한번 문장들 분석하고 해석해 보세요. Being number one in the United States. 여기까지 주어입니다. 주어로 쓰인 A의 정체는 이제 동명사들이라고 하나 했죠? Being number one in the United States. 미국에서 1등인 것은 didn't count. Didn't count. 중요하지 않았다. 여기서 중요한 문장 설문 다 나왔어. For much. 많이 중요하지 않았다. Because, 왜냐하면 모든 최고의 사이클 선수들이 유럽에서 경주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최고는 유럽에 모이니까 미국에서 1등. 아, 시골에서 1등하는 느낌인 거지. 알겠어? 서울에서 1등해야지 의미가 있는 건데 시골에서 1등하는 느낌인 거 아니야. 알겠어요? 됐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the groups which encourage individual members to think creatively will prosper. The groups, 그 그룹들인데 어떤 그룹이에요? which 이 앞에 있는 그룹을 꾸며주네요. which encourage individual members to think creatively. 여기까지가 앞에 있는 그룹을 꾸며주는 관계사절입니다. 여기까지 문장 선문으로 주어입니다. will prosper이 뭐예요? 동사입니다. 크게 보면 주어 동사로 끝이야. 그 그룹들, 어떤 그룹들이야? 그 그룹들이 격려한대, 개인 구성원들이 창조적으로 생각하도록 격려하는 그룹들은 will prosper. 번영할 것이다, 번성할 것이다. Whereas, 반면에, 접속사예요. Those which do not, 여기까지 주어죠. Will fail이 동사죠. Those which do not, those는 뭐 대신 쓰인 거야? The groups 대신 쓰인 거야. 대명사죠. The groups라는 말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which do not 뒤에는 뭐가 빠져 있는 거예요? Which do not encourage individual members to think creatively가 빠져 있는 거지. 그죠? 이건 무슨 색깔로 표현해 볼까요? 흰색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encourage부터 시작해 가지고 어디까지? Individual members to think creatively까지 가 which do not 뒤에 요 자리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어떻게 된 거야? The groups which do not encourage individual members to think creatively will fail이 되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다음 3번. It is known that 대디아는 알려져 있대요. 그죠? 직역하면 그것은 알려져 있어. 뭐가? 대디아가. 그죠? 문장 분석해 볼게요. 그것은 주어죠. 가져옵니다. is가 알려진 상, 이거 known을요, 수동태로 보지 마시고, 그냥 동사 보호로 볼게요, 이렇게. 그것은 알려진 상태다. known이 형용사에 가까운 겁니다. 그것은 알려져 있다. 뭐가? 테디아가 바로 뭐가 돼? 진주어지. 그것은 알려져 있어. 뭐가? 테디아가. The sum of evaporation and transpiration of water through the leaves of plants. The sum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디까지? plants까지가 주어, 땡. will increase가 동사, 땡. 그 다음에 wet temperature이 무사어, 땡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요 부분이 아니었던 거야. 지금 요 부분, 대절 안에서의 구조가 우리가 배우고 있는 구조네요. The sum, 그 총량입니다. of evaporation, 증발과 transpiration, 증산이죠. of water, 물의 증발과 증산입니다. through the leaves, 나뭇잎들을 통한 물의 증발과 증산의 총량은, 식물들의 나뭇잎들을 통한 물의 증발과 증산의 총량은 will increase, 증가될 것이다. 이때 increase는 자동사니까 증가되다는 뜻이죠. What temperature, 온도와 함께. 온도와 함께 증가한다는 건 무슨 말이야? 온도가 올라갈수록 증발, 증산도 올라간다는 얘기죠. 됐나요?
됐죠? SVA 구조가 안에 들어있어서. 그 다음에 4번 갑니다. Companies that change constantly but without any consistent rationale. 여기까지가 문장의 주어네요. 주어고 여기 that부터 rational까지 앞에 있는 누구를? Companies 꾸며주는 무슨 절? 관계사 절이네요. Will collapse가 뭐가 됩니까? 동사가 되고요. Just as surely as those that change not at all. 여기도 부사어가 되는 겁니다. 해석합시다. 회사들, 어떤 회사들이야? 그 회사들이 변화한데, 꾸준히 변화한데, 하지만 어떠한 일관된 합리적 이유도 없이 꾸준히 변화하는 회사들은, 계속 변화하는 회사들은 will collapse, 붕괴될 것이다. 무너질 거란 얘기죠. Just as, 똑같이, 모처럼, 똑같이 확실입니다. 뭐만큼? Those that change not at all. 전혀 바뀌지 않는 회사들만큼. 이때 those는 뭐 대신 쓰인 거예요? Companies 대신 쓰인 거죠. 그죠? 그래서 collapse라는 거, will collapse, collapse가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그런 SV 구조에 쓰이는 동사인 거네요. 다시 한번 해석합시다. 회사들, 어떤 회사들? 꾸준히 변화하는 회사들이야. 하지만 뭐 없이, 일관된 이유, 합리적 이유 없이 꾸준히 변화하는 회사들은 무너질 것이다. 똑같이 확실히, 뭐만큼? 그 회사들만큼, 어떤 회사들? 전혀 변하지 않는 회사들만큼. 그러니까 이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는 변하지 않는 회사 망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맨날 아무 이유 없이 변하는 회사도 뭐 한다는 거야? 망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5번 갑니다. What is considered a status symbol? 여기까지 문장이 주어네요. What is considered? 여겨지는 거야. 뭐라고 여겨지는 거야? 지위의 상징이라고 여겨지는 것. 됐어요? 지위의 상징이라고 여겨지는 것은 will differ, 다를 것이다. Among countries, 나라들마다 다를 것이다. 나라들 사이에서 다를 것이다. 됐죠? 다시 한번 갑니다. 지위의 상징이라고 여겨지는 것은 다를 것이다. 나라들마다 다를 것이다. Based on the status of their economic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 뭐에 기초하여? Based on the state of their economic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 그들의 경제적 그리고 기술적 발달의 상태에 기초하여 나라들마다 다를 것이다. 그리고 common status symbols will change. 그리고 공동의 status symbol, 공통의 그 status symbol이라는 것도 바뀔 것이다. 됐나요? 주어고 change 동사네요. and 접속사고. 다시 볼게요. 그러니까 지위의 상징이라고 여겨지는 것은 국가들마다 다를 것이래. 그러니까 어떤 나라에서는 지위의 상징이 되지만 어떤 나라에서는 지위의 상징이 아닌 것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뭐에 기초해서? 그들의 경제적, 기술적인 발전의 상태에 기초하여 그리고 공동의 common status symbols, 지위의 상징이라는 것도 변할 거란 얘기죠. 된다요? 공동인지 흔한 건지 문맥이 없으니까 애매하긴 했는데 공동이라고 일단 해석했어요. 그 다음에 6번. According to a British meteorologist. According to 뭐뭐에 따르면입니다. According to 뭐뭐에 따르면. British meteorologist Jim Dale. 여기까지가 부사어입니다. 영국 기상학자 Jim Dale에 따르면 there's, 이때 there은 형식주어라고 해요. 형식주어. 형식조어, is는 동사, a high probability of a fish and frog shower this summer. 높은 가능성이 있어요. 뭐의 가능성이 있냐면, a fish and frog shower. fish and frog shower은 뭐야? 샤워가 뭐야, 샤워가? 소나기예요. 샤워기 물 촥 오는 거, 소나기 확 내리는 거 똑같잖아. 그죠? 우리나라는 이제 미세먼지도 있고 그러니까 막 빗물에 머리를 감으면 큰일 나겠죠. 그죠? 근데 자연이 이렇게 좀 살아있는 곳이라면 빗물에 머리 감아도 괜찮을 것 같아. 그러잖아요? 빗물 깨끗하니까. 근데 이것은 샤워인데 뭐에 샤워냐면 물이 내리는 게 아니라 피쉬하고 프로그 샤워야. 물고기하고 개구락치 샤워예요. 그러니까 물고기하고 개구리가 소나기로 내리는 거야. 이해되니 이거? 우리나라에도 보면 옛날에 글들 같은 거 보면 마른 하늘에 막 물고기가 하늘에서 떨어지거나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응? This summer, 올 여름입니다. There is, 여기까지 this summer이 부사어입니다. There이 형식주어, is가 동사, 나머지가 주어, 그 다음에 부사어예요. 다시 한번 볼게요. British meteorologist, 영국 기상학자 짐 데일에 따르면 it
있다. 뭐가 있다? There is는 있다라고 해석하면 돼요. 있다. 높은 가능성이 있다. 뭐에? 물고기와 개구리 소나기에 높은 가능성이 있다. This summer, 올 여름에. In England, 어디에서? 영국에서. Due to, 뭐뭐 때문에죠? 전산이가 앞에 가로놓고시다. 여기까지가 다 부사어네요. Due to 뭐뭐 때문에. 최근에 불안정한 날씨 상황들, such as 뭐를, 어떤 것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갑작스러운 폭우입니다. Heavy rains라든지 storms, 폭풍 같은 그런, 불안정한 날씨 상황들 때문에, the chance, 그 가능성, 뭐의 가능성? Of strange objects falling from the sky. 여기까지가 주어네요. 요거는 이제 해석이 중요한 부분이 of부터 여기까지가 앞에 있는 걸 꾸며주는 전사구인데 이 안이 사실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Strange objects falling from the sky. Strange objects falling from the sky가 동명사절이라는 거야. 이 해석이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이상한 물체들이라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상한 물체들이 떨어지는 건 하늘로부터라고 해석해야 돼. 알겠어요? 절대공식 넘버 원 배운 학생들 그렇게 해석하는 이유 알 거예요. Strange objects가 주어 땡이고, falling이 동사 땡이고, from the sky가 부사어 땡입니다. 알겠어요? 요것도 이 안에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SV 구조가 있네요. 이상한 물체들. 그 말하는 이상한 물체들이 뭐야? 물고기라든지 개구리죠. 이상한 물체들이 떨어지는 것의 가능성이야.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것의 가능성은 will increase. 뭐할 것이다? 증가할 것이다. Sharply, 급격히. 그러니까 여러분, 토네이도 알죠? 토네이도. 회오리바람. 회오리바람이라는 것이 물에서도 불거든, 물에서도. 그러니까 바다에서 부르는 회오리바람은 용오름 현상이라고 그러잖아. 우리 독도 같은데 이렇게 가다 보면 용오름 현상이 일어나는 걸 관찰하기도 해요. 바다에서도 용오름이 일어납니다. 회오리바람이. 그럼 걔네가 막 물을 끌고 저 높은 하늘로 가져가는데 물이 끌려 올라갈 정도면 그물 안에 있는 물고기가 안 끌려가겠니? 끌려가지. 그러니까 마른 하늘에 갑자기 물고기가 툭 떨어지는 거야. 신기하잖아요? 아, 이건 자연의 오묘한 이치입니다. 왜? 잘 생각해봐. 백두산 천지라든지 한라산 무슨 한라산은 뭐죠? 백록담 뭐 이런 것들 보면 그 물고기 있을까 없을까요? 그건 모르겠는데 만약에 거기 물고기 산다고 하면 걔네들 물고기가 왜 거기까지 간 겁니까? 등산했어요? 강에서 있는 물고기가 등산했을까요? 호수 있는 애가 등산해서 글로 갔을까요? 아니라고. 내 생각에는 이 얘기랑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회오리바람 불어가지고 호수 같은 데 있는 걸 물고기까지 해가지고 갔다가 어떻게 한 거야? 거기 툭 떨어뜨린 거지. 그러니까 만약에 아리베네가 글로 갔으면 거기서 생태계가 이루어지는 거지. 자연의 신비로움 아닙니까? 산 위에 높은 산 위에 있는 연못에 물고기 산다고 하면 그거 아니면 이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사람들이 갔다가 산 물고기 거기까지 들고 가가지고 이렇게 풀어줄 리가 없으니까. 알겠어요? 걔네 등산도 못하고, 그지? 재밌는 문장이었어. 다시 한번 해석하고 끝낼게요. According to 뭐뭐에 따르면 영국 기상학자 짐 데일에 따르면 there is 있다 높은 가능성이 있다 뭐에 물고기와 개구락지 소나기에 높은 가능성이 있다 올 여름에 영국에서 due to 뭐뭐 때문에 최근에 불안정한 날씨 상황들 뭐 같은 급격 뭐죠? 어쨌든 갑작스러운 그런 폭우와 폭풍 같은 그런 날씨 상황들 때문에 그 가능성 어떤 가능성 이상한 물체들이 떨어지는 것의 가능성 어디로부터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것의 가능성 will increase 증가될 것이다 sharply 급격히 됐어요? 오늘 배운 거다 배웠습니다. 오늘 배운 거 간략히 정리하고 갑시다. 영어의 문장에 다섯 가지 성분 뭐가 있다고? S, V, O, C, A가 있다고. 그죠?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가장 간단한 형태 뭐야? SV, 두 번째, SVO. 그죠? 그 다음에 SVC, SVA. 그 다음에, 네 개짜리 뭐였어요? SVOO, SVOC, SVOA가 있다. 라는 거 배웠습니다. O하고 C의 차이점은 O하고 C는 어떻게 돼? 이 차이점이 있죠? 주어하고 오는 다르고, 주어하고 보어는 같고, 목적어하고 목적어는 다르고, 목적어 보어는 같고, 이런 관계 성립된다라는 것도 알고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I saw her dog이라는 게두 가지가 있었어. I saw her dog. SVO로 해석하면 나는 봤다, 그녀의 오리를 대고, SVOC로 해석하면 나는 봤다, 그녀가 잠수하는 것을 봤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make라는 동사에 대해서 배웠는데, make에, 보통 make라는 동사가 SV 구조로 쓰일 때, 뭐 뒤에 A 나올 때, 이럴 때 V의 뜻은 뭐야?
메이크가 가다란 뜻이다 그러죠. 메이크업 기억나죠? 튀는 거. 그 다음에 메이크 SV55 구조로 쓰일 때는 뜻이 뭐야? 뭐뭐를 만들다. SV55 구조는 어떻게 돼요? 누구에게 뭐뭐를 만들어주다 할 때 메이크고요. SVOC 구조일 때 메이크의 뜻은 뭐야? 목적어를 보호의 상태로 만들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기억나죠? 그 다음에 get이라는 것도 배웠습니다. get은 get 뒤에 부사어 OCA로 갑시다. OCA. get 뒤에 목적어 나올 때, 보어 나올 때, 부사어 나올 때, 그 다음에 OO 나올 때, OC 나올 때, OA 나올 때 뜻이 달라지죠. 그죠? get 플러스 목적어면 목적어가 주어에게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몸을 얻다. get 뒤에 보어 나오면 주어가 이 상태로 움직이죠. 뭐뭐하게 되다. get 뒤에 부사어 나오면 주어가 이 장소로 움직이다. 이동하다. 그 다음에 get 뒤에 목적어 나오면 뒤에 있는 목적어로 앞에 있는 목적어에 대해 주다라는 뜻입니다. 그죠? 누구에게 뭐뭐를 주다. 그 다음에 OC 나오면 이 목적어를 이 보호 상태로 움직이다. 그래서 목적어를 보호 상태가 되게 하다. 그 다음에 목적어 부사어 나오면 얘를 여기다 옮기다. 움직이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 우리가 SV 구조를 배웠는데 뭐 SV 구조는 제일 대표적인 형태가 SV지만 뭐 앞에 부사어 붙는 경우도 있고 뒤에 부사어 붙는 경우도 있고 그렇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여기 동사 자리에 쓰이는 것들 자동사라서 해석 조심하라고 그랬죠. increase는 이때 뜻이 뭐라고요? 증가되다. decrease는 감소되다. do는 충분하다. pay는 돈이 된다. 그죠? 뭐 이익이 된다. 뭐 이런 뜻으로 쓰이고 work는 효과가 있다. 그 다음에 do는요. 충분하다. 이런 뜻. 두 가까이 했잖아. 충분하다 했는데 또 했네요. 그죠? 이런 의미로 쓰이고 뭐 count라든지 matter, 중요하다 이런 뜻으로 쓰인다고 했습니다. 기억납니까? 그 다음에 the chance of strange objects falling from the sky. The chance, 그 가능성 of strange objects, 이상한 물체들이 falling from the sky,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것의 가능성. Strange objects falling from the sky, 동명사 절이었다는 것도 잘 기억해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뭐 숙제는 따로 없고요. 배운 개념 일단 5회독 한 5번 반복하세요. 그래서 워밍업은 가볍게 반복하시면 될 겁니다. 배운 개념 5번 하시고 지문 하나 선정해가지고 문장들 모두 문장 성분을 한번 분석해보세요. 좀 무리한 걸 수도 있지만 한번 해보세요.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되면 되는 대로 해보시고 알겠어? 하면서 자기가 뭘 아느냐 모르느냐를 한번 느껴보라고 하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완벽하게 되면 여러분들 이 수업 들을 필요 없습니다. 알겠어요? 분명히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걸 한번 느껴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오늘 배운 SV 또는 SVA 또는 앞에 SV 앞에 부사가 또 붙는 거 있었죠? 이 구조의 문장을 이 지문 분석하면서 하나 찾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 찾았으면 선생님한테 확인 받아보세요. 게시판 같은데라든지 아니면 댓글로다가 선생님 제가 찾은 게 이건데 맞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시면 선생님이 그거 보고선 잘 찾았습니다 라고 해줄 수 있는 것이고 아 이건 좀 다른 거예요 라고 얘기해줄 수도 있잖아. 그래서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 한 명 한 명 피드백을 받으면 좀 더 여러분이 이해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것으로서 문장의 형식 첫 번째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